제너럴 리가먼트 락시티가 좀 있는 부위인데, 우리가 제너럴 리가먼트 락시티를 이제 체크를 할 때 보통 이제 베이토 스코어를 많이 체크하는데, 이제 9가지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4점, 이렇게 9가지 9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리가먼트 락시티가 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4점 이상인데도 조인트 일부 관절만 유연하고 다른 관절은 또 짱짱하신 분도 있어요. 테스트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엄지방 손가락 이렇게 다는 거, 이게 썸, 이게 포함, 영어로 하면 썸하고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썸 투 포함 테스트에서 이렇게 다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면 1점. 그래서 지금 1점이에요. 여기도 다면 1점. 2점이에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중족 족지관절. 중족 족지관절 뒤를 이렇게 제끼는데 90도가 넘어가면 또 1점. 근데 환자분은 거의 뭐 한 70도 고요. 근데 너무 유연해 지금. 나머지 손가락도. 어쨌든 이거는 각각의 점수가 아니라 이거 하나 했을 때 90도가 넘어가면 1점. 그럼 3점.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한 60도 넘어가지. 세 번째 발가락 손가락도 거의 뭐 5, 60도, 얘는 6, 70도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러면 4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팔을 딱 필 때 옆에서 이렇게 딱 쟀을 때 딱 폈을 때 이게 여기에서 중간선하고 여기에서 중간선하고 딱 했을 때 이게 이제 10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 양성 1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15도 정도 되거든요. 네, 과신전이지, 과신전. 15도 정도 되니까, 15도에서 한, 15도는 아니고, 12도, 13도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해. 왜냐면, 더 가니까 더 되는구나. 15도가 또 더 쫙 피니까 한 18도 정도 되네. 18도 정도 되다. 그러면 이것도 1점. 자, 이쪽도 쫙 펴봐요. 그렇지. 딱 펴보면 중간이랑, 얘 중간이랑 딱 재니까, 여기도 15도 정도 되네. 그럼 1점. 그럼 6점. 서볼까요? 이제 차렷 하는 거, 무릎을 최대한 쫙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라인에서, 옆으로 살짝 해볼까요? 이 옆라인에서 이 허벅지 중간하고 이 중간을 쟀을 때, 여기 이제, 메타타사라고, 라탈말라라고, 여기 이제, 헤드하고, 여기 딱 연결하는 선하고, 리조인트에서 얘는 이제 허벅지 중간. 여기를 딱 댔을 때, 이 환자분은 지금이 15도. 그럼 또 1점. 반대로 또 가볼까요? 무릎 쫙 펴볼까요? 여기 또 라타라 말로스하고, 헤드하고, 연결한 선에다가, 이 허벅지의 중간. 선을 이렇게 했을 때, 15도. 그러면 하이퍼 익스텐션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1점. 그러면은 8점에다가 다시 접을까요? 얼굴 안 나오게 해준다? 했을 때, 손바닥, 무릎 펴고 바닥에 닿는지. 손바닥, 예, 됐습니다. 그러면, 1점. 저는 9점 만점에 맞춰, 초보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점 이상 되면은, 보통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점 이상 되면, 전신적으로 약간 관절에 이완이 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3, 4, 5점인데도 전혀 그냥, 관절 이완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누군가, 베이토니아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자네는, 확실하게 있어. 혹시 이런 거가 되나, 이런 거? 남들보다 좀 많이 땡겨지지.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장난 안 쳐봤어?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턱선이 쭉 늘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TV쇼 그런 데에도 나오는 친구들이 봤을 거야. 그런 거랑, 이제 이런, 우리 몸에, 인대에 구성되는 그 결체 조직의 성분이 남들하고 조금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관절의 이완증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접질르면 자주 접질러. 그런데 꿈에도 또 자주 접질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 꿰매는 수술이 아니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